가족이 있는 분들은 백업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아니 군청에 들어가서 다 옆에 주민이 다 저게 들어갈 때 놓고 올려줬는데 오늘은 일단은 그 가족분들이 계시면은 대구로 들어가서 기다리시라고요. 왜 되는 거야? 손 가시니까 안 간다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갈 사람 혼자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알아서 가자게. 가자게. 어떻게 찜질방 가신다고 들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들어가 봐야죠. 연고는 없으시겠죠? 돈만 나왔고 여기서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오셨어요? 장난 아니야 지금? 어떤 분이야? 모르겠어요. 여기 뭐 직원 중에 한 분인 게. 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뭐하러 오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하러 왔겠어요? 참 이해가 안 돼. 이거 아무 대책도 못해. 사람 요지로서 캐릭 잘못해. 이 여자 제가 배 타고 왔지. 어? 그래서 이게 아무 대책도 없고 내려주지도 않고 말해서 찜질방에다 내려주지. 배 두 척이 오늘 또 추가로 주민들이 온다고 했을 때 네. 다른 이제 찜질방 외에는 다른 숙소에 대해서는 계획을 못 세우신 거예요? 네, 우선 못 세웠어요. 며칠이고 체류를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체류도 아직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집인 사람은 집에서 하니까. 없으셨습니다. 그만합시다. 도저히 들어가서 살아도 지금 내가 전재산을 버려도 다시는 연패가 안 들어가요. 내가 육지에 나와갖고 길거리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연평은 안 들어갑니다. 내 50평생 다 그 전재산을 거기다 바쳤어도 쏟아오는 폭탄을 두 번, 세 번, 백 번, 천 번이라도 쏟아볼 수 있는데 어떤 주민이 연평도 다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설사 또 연평도 들어가서 살더라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북한은 그 자기가 주장하는 꼭 영해만이 자기 땅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는 NLL을 끝까지 서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어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벌어지는데 우리 부부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이 맛을 보는 그 간질나는 그런 데서 살라 이거죠. 도저히 못 삽니다. 한번 가서 살아보시라니까? 나가 여기 나올게. 집을 바꿔서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시라고. 아, 대포가 하늘에 뜨는 눈으로 보이는데, 거기 가서 살라고? 그, 보면은 그냥 생활을 하시다가, 마음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어둡함을 나오신 분도 있고, 맨몸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스파를 가게 되면은 거기서 옷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찜질을 하게 되면은 좀 피로도 풀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또 배타고 나오시고 그러면은 그 피로 좀 불안정한 그 마음이 좀 불안하시고 코를 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평도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해병 부대도 있고 북한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연평도 근무할 때 연평도를 함락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북한 그 정예군 일개 분단이라도 연평을 함락을 못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저도 연평에 대해서 사실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계 각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북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 두 번 다시 생각을 못할 때도 응징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지만 주민들께서 상황이 어느 정도 그 연평도가 안정돼 들어가신다면은 그 북한이 또 쏜다는 제가 안 쏜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 국가에서도 그에 대비한 대비대책을 갖추지 않겠느냐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제가 여기 오라고 그랬으면은 네. 전부 거의 그대로 왔고 이런 식으로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연평도 주민들을 아 연평도 주민들은 분명 아닙니까? 폭탄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오늘 모회로 배웠다 신화 와서 거기 죽으라고 해서 아프지. 아니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1차 2차 저희 폭포까지 다 거기서 막고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요 고막도 많이 아프고 혹 기관지질하는 듯이 상당히 안 좋고 머리도 상당히 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자 저 물통으로다가 지금 왔어요. 그러면 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진짜 심한 환자가 있었어요.
이불로 둘둘 싸갖고 벌금도나 그런 걸 데리고 왔는데 군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기자분들만 4,50명 나왔어요. 그래도 뭔가 주민들이 여기 와서 말을 들었을 때는 아 믿고 돌아갈 수 있는 무슨 답을 줘야지. 이거 어린애가 지금 배를 묶어놨지 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그쵸? 저는 배우지도 못했고 예? 아무것도 이 그냥 진짜 밑바닥 생활하는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 상식으로도 이게 안 맞는데 그래도 글께나 병시고 패때나 굴리면서 군청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기 군청 직원 몇 명입니까? 예? 그런 환자 분들이 오는데 그거 대체 간 한 명도 뱃머리 안 나와 있고 예? 이제 와서 간다는다고 앉아서 뭐 몇 자 적어놓고 뭐 수습이나 해보자고 뭐 조용히 좀 꺼내자고 마음 달래자고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자체 한마디 합니다 지금. 예? 뭘 하시려면은 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뭘 더 급하게 수습해야 되는지 전 오늘 좀 수습을 해야지 지금 짚고 치고 벗을 이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요. 여기 있는 환자분들 몇 평도에 70, 80, 90 먹은 노령분들 많아요. 예? 그분들이 건강이 아니고 어떤지 이것부터 살펴야 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우선 병원에 갈 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할, 무슨 뭐 놀러 갑니까 스파시스 찜질방에 가서 있고 어디 무슨 나온 거야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거 중에서 하는데